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챕터 8번입니다. Filling some gaps.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수업들이고 다음 챕터부터는 좀 코딩 실습하는 그러한 예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나온 것이 로컬 베리어블과 블록입니다. 로컬 베리어블은 특정한 블록 속에 속한 변수죠. 이건 이제 글로벌이고 로컬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이것과 요 녀석은 이거는 뭐예요? 얘는 이게 블록이 되죠. 그리고 얘는 얘가 블록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얘예요. 얘가 마치 if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else 다음에 있는 요 녀석은 if 밖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ex는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요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주의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블럭을 지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do와 end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특히 이런 경우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하니까 우리가 인터랙티브 모드 있잖아요. VS 코드에서 요 인터랙티브 모드 여기죠. 여기서 루아해서 뭔가 인터랙티브를 한 문장씩 쳐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 나갈 때 이게 하나의 블럭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블럭이 됩니다.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나간다 그러면은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입력해 나간다 그러면은 요 블럭을 만들기에 힘이 들어요. 만들 수가 없죠. 계속 블럭이 깨지잖아요. 한 문장 칠 때마다. 깨지지 않게 하는 방식이 do and를 쓰는 거예요. do and 쓰면은 do라고 입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end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블럭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뭔가요? 이거는 그냥 뭐 뗄 건 없습니다. local a b 활동했고 a print a 됐고 local a 얘는 얘랑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선언할 때 이미 nil이 할당되고 프린트한다라면 nil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a는 얘가 되니까. 이걸 선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이거랑 같이 오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겁니다. local foo, s foo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얘가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글로벌을 로컬에 불러와서 로컬 내에서만 쓰고 글로벌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서 이렇게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주의를 해서 써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좀 같은 이름에 이름이 같잖아요. 아이덴티파이어가 같게 되니까 자칫 나중에 버그를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if then else입니다. if 문장 then end 그죠? 그리고 if return a else return b 이렇게 if else 쓰고 그죠? if then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니까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은 거고 while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repeat도 그렇죠. repeat until입니다. 그렇죠? iolead는 우리 지난 섹션에서 공부했던 지난 챕터에서 공부했던 그겁니다. 읽어드려라 읽어드려서 input이죠. input 읽어드려서 라인에 넣고 요게 그러니까 빈 라인이 아닐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드려서 한 문장씩 읽어드려서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겠죠. 프린트 라인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스퀘어 루트 구하는 하나의 그겁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수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포예요. 포. 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마 저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포일 건데 이 포가 가장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메리칼이고 두 번째는 제네릭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제네릭이 재밌는 거예요. 뉴메리칼은 단순합니다. 많이 봤던 거예요. 이게 그냥 뉴메리칼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다 뉴메리칼. 하나, 둘, 있고 세 개까지 있을 수가 있죠. 세 개 있는데 세 개가 있으면 그 세 번째 거는 스텝이 되잖아요. 그죠? 스텝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1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뭐 find value 이것도 우리 많이 봤던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서 다루냐 하니까 제 18장에서 다룰 거예요. iterate 이게 정말 제 생각에는 이 루아 언어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generic for입니다. 나중에 generic part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break return go to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뭐 별 뭐 말할 거는 없습니다. break는 빠져나오는 거고 return은 값을 return하고 끝내는 거고 그죠? break는 중간에 끝내는 거고 얘는 끝까지 가서 끝내는 거고
고투는 뭐냐니까 고투. 이 고투는 정말 이거 정말 기능이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고 또 잘못 쓰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점프하는 거잖아요. 잘못 점프하다 보면은 나중에 버그를 찾기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요건 리턴이고 요것도 두 리턴. 그죠? 리턴 중간에 리턴하는 경우도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디버깅 할 때 주로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리턴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do return end 이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other statement. 중간에 do return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게 코드 완성된 코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디버깅 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go-to예요. go-to를 잘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그러니까 라벨을 정확히 이렇게 딱 확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이게 고투 문장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우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예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볼까요? 쭉 보면 우리가 지금 사피 봤던 예제들 다 이게 다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예제 로컬 i 제 8장이죠. 그죠? i는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 이거는 뭐 다 한눈에 볼 수 다 이해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예제도 볼까요? 예, 보면은 마찬가지 로컬 범주 잡는 겁니다. 이거 돌리면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이걸 변수를 할당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 구조만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예제가 보면은 마찬가지 로컬 A 잡아주고 프린트 A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need이 넣어죠. 당연히 이거는 need입니다. 얘는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1이 되겠죠. 여기 1이 나와있으니까 그죠? 프린트 AB 하면은 1하고 10하고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어서 예제도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A, if 문장입니다.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if 문장이고 이것도 뭐 별 설명할 건 없습니다. 딱히.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것들이에요. 다음에 요 녀석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if 문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if 문장 많이 써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녀석 볼까요? 얘도 로컬 잡아주는 거예요. i 해서 print ai. 그죠? 여기 로컬 해놓더라도 얘보다 밑에 있는 얘는 얘 입장에서는 얘를 바깥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창밖을 보는 거니까 이 창문 밖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얘기를 못 보죠. 그게 스코프의 기본 개념 아닙니까?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금 봤던 예제입니다. 라인 리피트죠. 리핏 until. 그죠? IO lead는 우리 지난 섹션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제 7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얘는 어떤 내용일까요? 스퀘어 루트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이에요. 이걸 뉴턴 랩슨 메스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고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가 이제 그거예요. 얘가 고투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고투. 자, S1 이렇게 앞뒤 앞에도 콜론 두 개, 뒤에도 콜론 두 개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고투의 점핑하는 위치입니다. 그죠? 두 엔더 돼 있으니까 여기 하나의 블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컬 지정해 주고 리더 IO 리더 1이니까 하나를 읽어 드리는 겁니다. 글자 하나를 읽어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C는 제로이면은 그럴 때는 S2로 가라 이 말입니다. S2는 여기 있죠. 그죠? 왔습니다. S2에서 또 글자를 하나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봤죠? 또 제로이면은 그것이 그럴 때 S1으로 가랍니다. 그럼 S1으로 왔죠. 또 다시. 그죠? 이게 고트예요. 또 2입니다. 봤더니 또 제로이면은 S2로 가고 만약에 제로가 아니다. need이다. 그렇다면은
프린트 오케이 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nil도 아니고 제로도 아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S1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뭘 만드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요 코드를 보시고 천천히 코드를 보세요. 코드를 보고 이게 뭘 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잠시 중단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돌려보자. 루아 C78에 루아 돌려보면 되겠죠 이거. 그러면은 뭐 지금 입력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00 뭐 이렇게 숫자를 넣었습니다. 뭐 문자 예를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컨트롤 D 딱 치면은 not OK가 떴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print not OK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이번에는 00112233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D 해볼게요. 이번엔 OK가 떴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뭐 하는 걸까요? 답을 찾으셨어요? 0의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루아에서. 근데 고투로서 쓸 때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봐도 상당히 아름답죠. 그죠? 자, 그런 다음 다른 것도 있어요. 밑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메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예제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예제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이게 뭘 하는 건지 바로 답을 보지 말고 룸 1이 있습니다. 그죠? 고투 룸 1이 있고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아요. 룸 2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고투 룸 2도 있고 룸 1도 있고 룸 4도 있어요. 그죠? 또 룸 3가 있네요. 룸 3도 있고 룸 4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방들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건 알겠죠. 그러고 보니까 Congratulation You Won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게 게임하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로직입니다. AI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로직이에요. 이걸 이라는 로직을 이용해서 경로 파악, 경로 탐색, 패스 설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을 만들게 돼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뭘 하는 건지 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